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에 꽤 중요한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어떠한 주요 재료가 있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증시는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로 촉발된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난주 연준은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통상 금리 조정은 0.25%포인트, 25bp씩 하는데 이번에는 빅컷이라고 하죠. 50bp를 한 번에 인하하면서 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당일에는 약간 주춤했지만 바로 다음 거래일에 강세로 방향을 틀었고요.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2천선을 넘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반도체주가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금요일에는 소폭 반등하면서 빅컷 훈풍을 조금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강보합 수준에서 등락하고는 있지만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경제 지표 등을 주시해야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하고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경제 지표로 알려진 8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로 알려진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려도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FOMC를 좀 소화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준위원의 발언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먼저 오늘의 일정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떠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오늘 또 시장을 움직일 만한 뭐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이번 달과 미국과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부터 보면 8월에는 47.9를 기록해서 기준선인 50을 밑돌았고요. 그래서 위축 국면을 이어갔는데요. 9월에는 47.8로 수치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PMI는 8월에는 45.8이었고요. 이번 달 예상은 47.6입니다. 미국과 반대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미국과 유럽 모두 50을 넘겨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소 둔화되고 유럽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월요일부터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를 보면은 연준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보이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향후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인하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달에 했던 빅컷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과 유로존의 이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표 발표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화요일에는 또 어떠한 일정이 대기가 되어 있는지 보고 가야 될 텐데 보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이 가장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내년 시행을 강행하자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내부에서 유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유예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 마감 후에 나오는데요. 기업 가치 재고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에는 폭염과 폭우 속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8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빅컷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발표되는 물가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8월에는 103.3으로 집계돼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세부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조금 엇갈렸는데요.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응답자의 30%가량만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에 대한 신뢰도가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게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S&P 케이스 실러가 내놓는 미국 20개 대도시의 7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앞서 6월까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뭐 장 초반부터 아주 시장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30분에는 이제 금주세와 관련된 민주당 내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장이 마감되고 나면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뭐 기업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수요일 일정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은행이 수요일에 9월 소비자 동향 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달의 경우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주가 급락과 이른바 TMF 사태라고 하는 이커머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보다 2.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두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번 달에는 국내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서 반등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정이 좀 중요한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업황의 풍향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4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로드맵 그리고 HBM의 생산 계획을 긍정적으로 제시한다면 최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다소 잦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가 지난 15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꺾일 수 있다고 전망한 보고서를 내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추고 목표 주가를 내렸거든요. 이 여파로 지난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3.5%, 2.17%씩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반등의 모멘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주의 주가 흐름이 또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일에 실적 발표도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꽤나 바쁜 일정들이 있는데 목요일에는 뭐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것들 발표됩니까? 네, 목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첫 공개 연설이 목요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지난달 말에 나온 수정치는 3%였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숫자만 보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GDP 확정치와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뉴욕 증시가 반등했던 배경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줬거든요. 연준이 고용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건수를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는 소비자 신뢰지수에 더불어서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서 나오는 GDP 지표가 역시나 시장에도 또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로 또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있습니까?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비해서 금요일은 다소 조금 한가한 일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상무부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연준이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핵심 데이터로 이 지표를 주목하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2%대 안정세를 이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를 뽑기 위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가 결정되는 이벤트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한국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치러지는 이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우리나라에도 경제나 외교에 굉장히 밀접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해야 할 이벤트인데요. 일단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의 2파전 또는 여기에다가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장까지 해서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재 선거를 사실 경제보다는 정치 외교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은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주장이 보도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 총재 선거를 계기로 논의되기를 바라는 이슈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35%로 가장 많았고요. 경제 재정정책이 26%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경제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일본의 기준금리 방향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시바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고이즈미는 재정이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카이치가 당선되면 금리 방향성이 현재 기조와는 정반대로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후보들의 발언을 통해서 경제 구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후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일본 내 이슈도 역시나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가 장 막판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엔화 환율이 좀 요동칠 때가 많았습니다. 일본 이슈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